소리 이렇게 소리를 들어 짜글짜글. 근데 국물이 많으면 그냥 보글보글 이러잖아. 근데 국물이 없고 전대기가 막 왔다갔다 이렇게 업앤다운 하는 거 보면 소리가 짜글짜글 소리 그 소리를 요리로 만든다. 짜글 가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부대찌개를 시켰어야 돼. 서울에서 먹었던 부대찌개가 제일 맛있었는데 기억나? 삼도동? 삼도동? 할머니가 해준 할머니? 그거는 부대찌개 아니야. 부대찌개야. 삼도동 거긴 닭갈비. 네. 삼도동에 닭갈비 있었고 갈비살 부대찌개 3개 가족들 데리고 간대 귀엽게. 그거는 부대찌개 아니고 아 그거 뭐지? 뭘 먹었지? 순두부찌개 거기서 시켰어요. 내가 몇 년 전이냐? 그래서 12년? 응. 한국도 많이 다녔는데 거기서는 가족들이랑 다 같이 여행 갔을 때 제일 좋은 추억이 식당에 있을 때 맞지? 거기 물론 그 진탁이 맵지만 너무 잘 기억나는 거 그리고 서울로 가면서 아버지가 거기서 눈이 떠졌지. 자, 자 해장 먹자. 그거 서울 가면서 그 음식을 먹었으니까 다 좋아했어. 얼굴이 달라져. 거기 사진은 하나도 없어. 문이 있어. 분위기가 좋았고 장소가 좋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 그때는 그게 핫플레이스였어. 한국에 아니 다 모든 식당 같은 식당 솔직히 음식은 전주가 제일 맛있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난 부모님의 컬처 샥은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생각해. 대박이야. 이거 잘 먹는 거 같은데. 휴게소에서. 그, 돈가스. 뭐, 가지가지 시켰잖아. 놀랐던 건 양이 많아. 그래서 막 비싼데.
돌핀도 대부분 많잖아. 돌게이트. 돌게이트 하고요. 그 브라비스 갈 때마다 켜있잖아. 그거를. 알겠어. 근데 그렇게. 현주는 원래 그 기와 그 유니크한 거니까 그냥 그걸 한 거지. 전주에만 있는. 어른하고 같이